전주의 랜드마크를 지향하며 수십억 원을 투입한 전주여갑 첫 마중길이 표류하고 있습니다. 요즘 또다시 부도블럭을 드러내는 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랜드마크는커녕 실패한 사업에 아까운 혈세만 더 쏟아붓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강동엽 기자입니다. 지난 2017년 완공된 전주 첫 마중길. 걷고 싶은 공간을 조성해 하루 평균 7천 명에 이르는 전주역 이용객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의 명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. 지금 상황은 어떨까? 첫 마중길 한쪽에 가림막이 쳐진 채 공사가 한창입니다. 중장비가 캐는 보도블록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고 가로수 주변도 땅이 파였습니다. 완공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첫 마중길 일부를 5억 원을 들여 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. 저희가 거기에 이제 수목 식재 되는 거랑 초화리들 식재 되는 거랑 산책 나오셨을 때 쉬실 수 있게끔. 첫 마중길 개선 사업은 지난해에도 이루어졌는데 3억 원을 들여 야생화와 담장 정원 등 테마 정원이 조성됐습니다. 그동안 여행자 도서관이 설치되고 행사 등이 진행됐지만 시민과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지 못한 채 예산만 투입되고 있습니다. 거의 구경을 하려면 저 분수돼 있는 데 있죠. 근처 놀다 그냥 택시 타고 가버리죠. 이 장사하고 역시 저 시장이 활성화한 것은 전혀 상관없어요. 특히 유동인구 증가를 통해 전주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 상권 회복이라는 원래 사업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습니다. 처음 계획했을 때 환상적이거나 과대한 사업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현실에 맞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. 첫 마중길이 예산만 낭비되고 시민과 관광객의 외면을 받은 채 고립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.